자림아 진짜 오해야. 군사나 여자친구 아니야. 다 들었어요. 저 불쌍해서 만나줬다면서요. 그건 당황해서 진심으로 한 말 아니야. 나 너 진짜 좋아해. 아, 너 만나면서 안 그래도 군사나 계속 정리하려고 했어. 근데 미안해서. 죄송해요.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. 자림아 너도 나 좋아하잖아. 오빠가 다 정리하고 너만 볼게. 죄송해요. 자림아 넌 안 좋아했던 거였어? 그동안 다 연기였어? 그 누나 말고 너한테 제일 먼저 왔잖아. 올더! 그만해요. 아이씨. 야 네가 나한테 이래도 되냐? 나요. 하 어이가 없네 씨발. 아 예뻐서 좀 만나려고 했는데 왜 이쁜 애들은 다 이 모양이냐? 클리콘 다 흘리고 다니면서 손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하고 또 내숭은 존나게 까. 너 설마 내가 너 진짜로 좋아해서 만난 줄 알아? 착각은 씨발. 아 됐다. 그동안 니랑 만난 내가 병신이지. 재수 존나겠네 씨발. 넌 다 까먹었을지 몰라도 난 네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다 기억하거든? 아우 야 무섭다 야. 와 우리 자림이 완전 멋있어졌네. 나랑 키스할 때 부끄러워하던 애 맞아? 누가 너랑? 야 네 남친 왔다. 또 보자. 야, 니네 헤어졌다며? 조금만 기다려줄래? 아까는 어? 아씨. 아. 뭐? 헤어질 것 같다니. 그게 뭔 소리야? 말 그대로야. 걔가 헤어지지? 그런 건 아니지만. 그런 건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해? 헤어지고 싶어? 모르겠어. 그런데 공지영 보고 있으면 하는 짓이 그 인간이랑 비슷해서 가끔 불안해.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너 공지영이랑 최중앙이랑 같은 선에 두지 마. 공지영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하겠냐. 최중앙은 누구야? 최정우. 자꾸 이름 틀릴래? 본 적도 없는 놈인데 뭐 최중앙이나 최지랄이나 그게 그거지. 아무튼 아람이 말대로 공지영은 그 오빠랑 달라. 왜 헤어지려고 해? 근데 이제 공지영이 헤어지자고 할 것 같은데. 에? 걔가 그럴 리가 있냐? 그럴 리가 있어. 그럼 너 어쩌고 싶은데? 이딴 식으로 끝나도 넌 상관없어? 너 또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지 말라고. 말을 해야 알지.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냐? 관심법이라도 쓰리? 그래. 제발 대화 좀 해, 둘이. 답답해 죽겠네, 진짜. 됐다. 난 여기까지. 답답하니까 허기 가지네.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응? 답답한데 왜 허기 가져? 넌 앉아? 응. 넌 줘? 응. 어? 야, 너 팔찌 개멋있다. 중딩 때부터 쳤구만, 이제 와서? 야, 너 부처님이 당구 이렇게 치라고 하시든?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. 아, 저 미친놈아. 불교라서 찬 거 아니라고. 그리고 이웃은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니야? 부처님도 비슷한 말 하셨을걸?
아니 근데 씨발 120점이 5개를 연속으로 빼버리면 이거 부처님이라도 화내셨어? 아 이럴 건 150으로 올리든 가. 오늘은 눈빨이야. 원래 150 못 쳐. 아 칠 거면 빨리 칩시다. 3, 2, 1. 야 꽃다마다 다음 누구냐? 공주 형이야? 아유 이거 완전 존내줬어. 아 이걸 못 친다고? 개우보다 진짜. 아, 견제할 맛이 안 나네. 너 돈 맞냐? 아 뭐 물론 나는 좋긴 한데. 하기 싫은데 니들이 억지로 끌고 온 거잖아. 안 끌고 왔으면 어디 짱박해서 짜고 있었겠지. 그럴 때일수록 이 에스트로겐이 두께 활동해줘야 된다고. 아스트레날린 이 병신아. 아드레날린이야. 평소에 가만히 좀 있으라더만. 아 맞다 니 내일 농구 올게요? 그 형도 온다는데. 아, 야 말도 안 되는 소리. 당연히 안 가야지. 그냥 우리 다 같이 가지 말까? 야, 형들한테 욕 처먹을 일 있냐? 어? 우리 빠져갖고 시합 못 뛰면. 아유, 니들은 가야지. 나 때문에 괜히 그럴 필요 없어. 진짜야. 괜찮아. 여보세요? 공주야? 농구하러 옮겨? 야 옷이 이게 뭐야? 야 너 진짜 뛰게? 아 그럼 우통이라도 벗든가. 여보세요? 자림이가 아직도 연락 안 했어? 어 아직 너 최정우 오빠 안다고 했나? 조금은? 아니 이건 네가 오해하고 있을까봐 하는 얘긴데 둘이 사귄 건 아니고. 가자! 야 금주형 파울! 그런가? 자. 아. 승희야. 지랄인데 씨발 너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이러는 거지? 내 걔한테 뭔 짓 했나? 아뭐 걔랑 사귀었었다고 그래서 지랄하는 거야? 얘기 한 말 한 거 가지고 존나 오봤더니 씨발 새끼가. 야야 미쳤어? 너 왜 이래? 봐봐! 아, 죄송해요 형 내가 더위 먹었나 보다. 맞아. 아, 보세요 옷도 이래가지고 옷도 빼놓고 정신도 빠졌다니까요. 그리고 얘 원래 이런 애 아닌 거 형도 알잖아요. 너무 열정적으로 농구하다 보니까 지가 테니스 로그네. 아, 아유 미친 새끼. 너 때문에 분위기 십창난 거 안 보이냐? 어? 야 그리고 저 형이 아무리 싫어도 다른 형들 앞에서 그러면 어떡하냐? 이제 형들이랑 게임 안 질 거야 너? 뭐 안 해. 이 새끼 그냥 저 형 조지려고 왔네. 야, 뭐 왕자림 때문이야? 아, 저 형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? 에휴, 평소에 비 방정인 새끼가. 또 이럴 땐 말이 없어요. 아무튼 말려줘서 고맙다. 너희 안 했으면 짜영한테 개처 맞았을걸? 말긴 안 해. 그니까, 족밥 새끼가. 공주 형이 족밥이요, 지는. 나 왜?
뭐? 아, 왜 갑자기 내 얘긴데? 나 간다. 오늘 미안. 이 분위기 책임 안 지고 가네. 내가 형들한테 말 잘해볼게. 그래도 뭐 우리 형이랑 친한 형들이니까. 너희 집 앞이야. 빨리 안 나오면 뽀뽀해버린다. 뭔 마법소녀 변신 신녀고야. 누군데? 뭐 이리 급해? 친구. 남자인 친구 말이지? 보고 싶었어. 수고하셨습니다. 형, 괜찮아요? 별일 아니야? 예, 어쨌건 오늘 술 한잔 거 사과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사과는 공주형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렇긴 한데 아마 공주형이 이제 형 볼 일 없을 것 같아서요. 형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.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? 아니고 그냥 오늘 서로 치고받은 걸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어차피 감정 싸움이잖아요. 공주형한테 계속 시비를 타면 저도 그냥 있진 않을 것 같아서요. 그래도 친구인데. 새끼, 이게 사과냐 협박이냐? 그냥 그렇다는 거죠. 쓸데없는 걱정 안 해도 돼. 나도 왕자님 걔랑 돈은 엮이기 싫으니까. 내가 학교 관둔 거 그 왕자님 때문인 거 아니야? 딱히 알고 싶진 않네요. 그럼 들어가세요. 진짜 이쁘게 입고 나왔다. 아니 뭐 대충 급하게 나온 거야. 자리면 대충 입고 나와도 이 정도구나. 야, 너 나한테 화난 거 아니었어? 화도 다 썼고 걱정도 많이 했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. 왜 그때 그냥 갔는지, 왜 아무 말도 안 해줬는지. 진짜 이렇게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. 근데 막상 이렇게 만나니까 보고 싶었던 말밖에 안 나오네. 보고 싶었어. 진짜 많이 좋아해. 넌 대체 내가 왜 좋아? 그냥 너니까 좋은 거지. 너한테 심한 말 했는데도? 응. 일부러 괴롭혔는데도? 응. 다 좋아. 감기 걸렸어? 아이씨, 몰라. 웃는 거야? 하품했어. 전부 다. 알고 있어. 괜찮아. 이 시간 이후로 미안하단 말 하지 말자. 서로 미안한 일도 만들지 말자. 알겠지? 얘기 해줄까? 어?
나 일단 최정우랑 사귄 적 없어. 알아. 어떻게? 그냥 다 알 수 있어. 둘이 사귄 건 아니고, 사귄 건 절대 아니고. 아무튼 최정우가 나쁜 새끼였어. 듣고 있어? 근데 너가 나한테 이 얘기하는 거 자림이가 알고 있어? 그런 건 아닌데, 어쨌건 너희 둘이 풀어야. 그럼 안 들은 걸로 할게. 어? 왜? 너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. 나 자림이 오해한 적 없어. 생각해준 건 고마워. 이 얘기 또 말한 사람 있어? 아니, 네가 처음이지. 그럼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마. 알겠어. 공주형 만났어. 이제 둘이 알아서 풀겠지. 너랑 걔랑 똑같이 봐서 미안해. 하는 행동이 비슷해서. 네 말투랑 행동이 그 인간이 했던 거랑 너무 비슷했거든. 그래서 너랑 헤어질 생각하고 만난 거 맞아. 이번 일이 그 헤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했고. 이미 잊고 있었던 일 다시 꺼내기도 싫었어. 그걸 네가 아는 것도 야, 듣고 있냐? 아씨, 나 안 해. 듣고 있어. 요약하자면 내가 너 첫 남자친구인 거잖아. 좀 심하게 요약하긴 했는데 그렇긴 하지.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어. 널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지니까. 응? 뭐지? 평소 같으면 오글거린다고 욕 한번 시게 할 타이밍인데. 참네. 응? 웃었다. 웃은 거 아닌데? 한숨 쉰 거야? 아빠 자리마. 그거 알아? 몰라. 우리 오늘 100일이다? 너 그런 것도 재냐? 응, 당연하지. 줄 거 있어. 짠. 이건 자림이 거, 이건 내 거. 짠! 난 줄 게 없는데. 아직 생일 선물도 못 줬는데. 뭐야, 다시 내놓으라고? 아니, 손잡아달라고. 하루 종일. 너 그때 왜 그냥 간 거야? 최정우가 나 찾아왔을 때. 아, 그때. 사실 그때 너 봐서 되게 좋았다. 근데 그냥 분위기상 쌩 한번 까야 될 것 같아서.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래 보겠냐. 나 그때 웃음기 지우느라 엄청 힘들었어. 가지가지 한다. 배 안 고파? 밥 먹자. 너 근데 셔츠에 단추 하나 어디 갔어? 아, 이거 나쁜 놈이 훔쳐갔어. 자기가 새로 달아주라. 이런 거 세탁소가 잘 달아. 세탁소 가자. 응? 무슨 생각해? 세탁소 어딨는지 생각했는데? 아닌 것 같은데. 내 생각한 것 같은데. 그치? 그치? 뭐래. 네가 내 앞에 있는데 네 생각을 해. 안녕 새들아. 자기도 안녕.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기로 했잖아. 영화나 보자. 예매는 내가 할게. 뭐야? 해킹 나온 거야? 4만 원만 도와주십시오 형님들. 나도 그지.
쟤 요즘 왜 저러니? 쟤 며칠 굶은 애 같은데? 야, 나도 롤 좋아하거든. 그럼 내가 주말에 연락 줄게. 야, 야, 너 롤 잘해? 10분당 1,000원. 동산 그만 떨고 중고장터 같은 데 몇 개 팔아봐. 양민지한테 밥 얻어먹으면 된다. 뭐? 미친, 이탈리아 가서 먹는 게 더 싸겠다. 아, 닥쳐. 그동안 너한테 받기만 하고. 고마워, 자리마.